네, 일본 영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를 리메이크한 영화죠. 파랑주의보가 일본에 역수출됩니다. 어제 일본의 산케이 스포츠는 파랑주의보가 내년 추석에 일본에서 개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어서 파랑주의보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의 원작 소설을 한국 스타일로 각색한 영화로 엽기적인 그녀의 차태현과 드라마 올인 등으로 인기를 모은 송혜교가 주연을 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화 파랑주의보는 국내에서 지난 22일 개봉했습니다.